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겸허하게 경청하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심지 굳게 밀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 총리는 오늘 SNS를 통해 여건이 녹록진 않지만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나보다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.